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어요! 빨리 오세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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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더운데 손님이 없어. 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저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저 아이스크림 한 개 주세요! 저희 집에 오늘 코니가 떨어져서 컵밖에 없습니다. 토핑을 골라주세요. 전 이 콘플러스랑 시리얼 마시멜로 주세요. 시리얼이랑 마시멜로 바로 해드릴게요. 네! 주문하신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와, 돈 많이 벌었다. 빨리빨리 더 팔아야지. 저 너무 맛있어가지고 동생한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할게요. 네, 너무 좋아요. 빨리 친구, 가족, 아는 사람들한테 다 소문내서 빨리 데리고 오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까 전에 소문 내준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이스크림 사실 거예요? 그럼 여기 골라야 돼, 지금. 여기 골라 봐, 어떤 거 줄까? 이거? 알았어. 그럼 여기다가 넣는 거야. 와, 이뻐. 노랑색. 자, 이렇게 두 개 넣는 거예요. 이거 손님 이건 안 먹어요? Nope. 이 젤리만 이렇게 할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돈 주세요. 아, 아이스크림 아니야? 그것만 가져가는 거야, 젤리만? 돈 주세요, 돈. 돈 주고 가야지, 이제. 돈. 돈? 아니! 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손님이 젤리만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제가 먹도록 할게요. 이게 초코 시럽을 뿌려가지고. 우와, 뭐야? 오, 맛있겠다. 오, 초콜릿이 굳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겠다. 짠! 맛있어. 친구들도 더울 때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로 놀러오세요. 안녕. 뭐하는 거야? 머리에 씨앗을 심고 성장 촉진제를 뿌려주면. 우와. 이 머리 망쳤대요. 수지야, 브레드 이발소가 그렇게 재밌어? 당연하지. 나도 브레드 이발소 가고 싶어. 데리고 가. 그래, 나도 브레드 이발소 가고 싶다. 아유, 너 가면 나도 좀 데려가. 나도 들어오고 싶다. 나도 데려가. 어? 어? 진짜 브레드 이발소로 들어갔다고? 헬로. 우후. 헬로. 하, 하이파이브. 느낌 이상해. 누구든지 힙합할 수 있대. 이거 저번에 그거 나오는 거잖아. 와. 실제로 보다 만남이 좋아요. 내가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손님 앉으세요. 뭐 해드릴까요? 뭐가 이상한 건데? 뭐? 가발도 있고. 읍스. 멋진 머리가 되었습니다. 완성! 할 수 있는 거야? 안 이뻐지는데? 진짜네? 어머! 둘, 셋! 망고너 크다! 엄청 크다! 와, 어우, 브레드 아저씨! 화났어, 브레드 화났어! 어우, 소시지! 어, 브레드, 작은 브레드도 있어! 작은 브레드! 근데 윌크는 없어. 진짜 윌크는 다 팔렸나봐. 그러니까.
물총도 있다. 장난 있어서. 어머 귀여워, 그치? 색칠했어 누가. 수지야 이거 막 크롱지래. 크롱지 누룽지인가? 이거 봐봐. 이건 뭔데? 어 칫솔거리네? 어 이건 쿠키 세트. 어 마시멜로도 있다. 마시멜로롱 컵. 아 이거 봐봐. 귀엽다. 오 진짜 똑같은데?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왜 모르는 척해. 네, 다리에 아무렇게나 있고요. 아이. 여기 꼬리 어때? 소시지. 엄마 얘 너무 귀엽다. 얘 사줘. 오. 어서오세요. 여기 붕어빵 팔아요. 손님 오기 전에 붕어빵부터 한 개 만들어 볼까? 붕어빵 가게 오픈. 어서오세요. 메뉴 버튼을 꾹. 좋아하는 맛을 주문해요. 상큼한 딸기 맛. 우와. 그리고 결제해요. 결제 완료. 재료를 골라요. 자, 먼저 딸기 빵을 넣어줄게요. 밀가루를 딸기 크림을 넣어줄 거예요. 딸기 크림은 붕어빵아 잘 끓여라. 잘한다. 열어볼게요. 상큼한 딸기 맛.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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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요즘 너무 추워. 아 추우니까 붕어빵 먹고 싶다. 어디 붕어빵 파는 데 없나? 붕어빵 사러 오세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판대. 와 빨리 가서 먹어야지. 500원인데요? 500원이에요. 500원이랬어요. 50% 할인할 때 세 가지 맛 다 먹어보는 거야. 결심했어.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전 당연히 세 가지 맛 다 먹을 거예요. 기본이랑 초코, 딸기 다 주세요. 네. 먼저 딸기는 아까 전에 만들어가지고 포장해 드릴게요. 짜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까? 일단 먼저 열어서 짜줘. 그리고 여기 슈크림 넣어드릴게요. 슈크림을 돌리는 거야. 새새 녹는 크림 맛 한 개 더 먹을까? 다 됐다! 짠! 아주 뜨끈뜨끈하. 오! 여기다가 통에다가 뜨거 뜨거. 자 여기 있습니다. 슈크림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본적인 팥을 만들어줄게요. 빵을 꽂아주고. 자 팥을 꽂아주고. 붕어빵은 단맛이지 달콤 고소해요. 붕어빵이잖아. 안 넣어. 열었어? 통 안에다가 넣어주면 마지막 붕어빵 완성! 와! 자 여기 있습니다. 오!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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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뜨거.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럼 네,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벌써 완성됐어요. 빨리 집에 가서 먹어봐야지. 어 결제요 결제. 어, 결제? 자 여기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네 1500원 띵 됐습니다. 네 어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지. 안녕히 계세요. 어느 것부터 먹어볼까? 어, 초코 사이즈가 한 입 사이즈인데, 아, 어, 요거는 꼬리부터 먹어봐야겠다. 너무 맛있어. 어, 벌써 없어졌잖아. 어, 이제 하나 남았네. 어, 벌써 다 먹었네. 아, 안 되겠어. 계속 생각나서 또 사 먹으러 가야겠어. 사장님이 어디 가셨지? 내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까? 읍스! 사장님이 이 버튼을 누르던데? 오! 아 빵이랑 크림을 여기다 놓으면 붕어빵이 되나보다. 크림 맛이니까 이 빵이겠지? 자, 이 빵을 넣고 그리고 어?
이건가? 앞에 있으니까 이걸로 넣으면 되겠지? Oh no. 여기를 놓고 닫아서. 어, 다 됐다.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잖아. 응? 다시 만들어줘.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다시 해볼까? 이 붕어빵이 크림처럼 생겼으니까 크림빵 아니야? 이 빵만 넣어볼까? Oh my god. 이렇게 놓고. 오! 다 됐다! 아무 맛도 없잖아. 어? 다시 만들어줘. 여기 크림을 안 넣었더니 아무 맛도 안 나나 보다.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 어렵다.